이 앞 시간에는 미남부 공구에서 12까지의 월에서 배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나라에 비유되고 물은 백성에 비유될 때 물과 백성의 같은 성질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듯이 백성도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물과 백성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는 미남부 13에서 16의 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눌리면 미남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명 선생의 미남부 13부터 16의 월 오고지 가견자수야 험재외자 난압 소불가견자 십야 험재내자 역설 내 진실로 알거니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이니 험함이 밖에 나타난 것은 만만하게 보기 어렵지만 소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니 험함이 안에 감추어진 것은 만만하게 보기 쉽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월입니다. 이 월의 결속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은 네 개의 이음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음마디 오고지 내 진실로 알거니아에서 풀이말은 지 알거니와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오 내이고 고 진실로는 풀이말지 알거니와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52에서 맨 위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음마디 가견자 수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리니에서 풀이말은 수야 무리니입니다. 야는 허사입니다. 이는 임자시 풀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이름마디 임자말 가견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디에서 풀이말은 가견자 눈으로 볼 수 있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사람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152에서 두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이음마디 험재외자 난압 험함이 밖에 나타난 것은 만만하게 보기 어렵지만 에서 풀이말은 난 어렵지만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둘입니다. 두 임자말 마디입니다. 하나는 이름마디 임자말 험재외자 험함이 밖에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앞 만만하게 보기입니다. 이름마디 임자말 험재외자 험함이 밖에 나타난 것에서는 풀이말이 재외자 밖으로 나타나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험함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52에서 세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 이음마디 소불가견자 심야 소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니에서 풀이말은 심야 마음이니입니다. 임자시 풀이말입니다. 야는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소불가견자 소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이름마디 임자말입니다. 이 이름마디에서 풀이말은 불가견자 눈으로 볼 수 없다입니다. 불 없다는 메인 풀이말이고 가견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본디 풀이말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사람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위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52에서 네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험재내자 역설
험함이 안에 감추어진 것은 만만하게 보기 쉽다 해서 풀이말은 역설, 만만하게 보기 쉽다로 이는 풀이말이 풀이말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역쉽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설, 만만하게 보기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험제네자, 험함이 안에 감추어진 것으로 이는 이런 마디 임자말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내재자, 안에 감추어지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험, 험함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52에서 맨 뒤에 있는 구조가 되어 미남부 13부터 16까지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152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미남부 13에서 16의 월에서는 물과 백성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에서 물은 험함이 밖으로 나타나 만만하게 보기 어렵고 16에서 백성은 험함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 속에 있어 만만하게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7에서 걷기에는 평지보다 쉬운 곳이 없지만 20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재앙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에서 이 막역어 평지, 걷기에는 평지보다 쉬운 곳이 없지만 18에서 선불시 상족, 맨발이면서 살피지 않으면 발을 다치고 19에서 처 마간어 임석, 거처함이 이부자리보다 편한 곳은 없지만 20에서는 첨불웨이 총목, 바늘을 겁내지 않으면 눈을 다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미남부 21과 22는 각각 하나의 월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미남부 21의 월, 화실 유어 소울, 재앙은 실로 소울함에서 말미 암는다에 나타난 결속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남부 21의 월에서 풀이말은 유어, 말미 암는다입니다. 어는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화, 재앙입니다. 소울, 소울함에서는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실, 실로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미남부 21의 6월은 화면의 154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보이는 미남부 22의 6월, 암부자거 계곡, 험함이 계곡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에 나타난 월의 결속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남부 22의 월에서 풀이말은 부자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불, 아니다는 메인 풀이말이고 작거, 일어나다는 본디 풀이말입니다. 어는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암, 흠암이고 계곡, 계곡에서는 위치말입니다. 그래서 미남부 22의 월은 화면의 155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미남부 22의 월은 앞월 17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흠암이 눈에 보이는 계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18에서 맨발이면서 살피지 않으면 발을 다치고 20에서는 바늘을 겁내지 않으면 눈을 다친다고 합니다. 임금부터 나라의 모든 관료들은 늘 백성들을 두렵게 생각하여 조심하며 소홀함 없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다가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뚝도
작은 개미집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남명선생의 시대에 있었던 임꺽정의 난도 황해도 봉산의 갈대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꺽정의 난은 명종 14년 1559년에 시작하여 명종 17년 1562년 3년간 이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황해도 봉산에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밭은 인근 주민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중종 때 문정황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 성렬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할 때였습니다. 권세를 잡은 궁구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라 전체는 어디라 할 것 없이 부패했습니다. 황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한 양반 권세가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불리기 위하여 간척사업을 하면서 황해도 봉산의 갈대밭을 백성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갈대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왔던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생계를 잃은 80여 명의 인근 주민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적이 되어 산속에 숨어 사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일대에서 도적이 된 이들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세를 점점 불려 나갔습니다. 임꺽정의 난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명종 14년 1559년 3월이었습니다. 난은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난은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안성까지 그 세가 뻗어 나라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황해도 봉산의 갈대밭에서 시작된 일이 나라가 뒤집힐 위기에까지 이르렀으니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명선생은 미남부 17에서 22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에 이어 23, 24의 월에 나타난 결속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